안녕하세요. 블루밍 앤미의 하희영입니다. 오늘은 등나무 재질로 짜여진 라탄 케인을 이용하여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병의 디자인을 더해 보았습니다. 라탄과 조합이 예쁜 린넨 소재의 원단을 준비하였습니다. 2-3cm의 폭으로 가위로 단정하게 자르지 않고 원단의 결을 따라 찢어서 러프하게 리본끈을 만들었어요. 가로 22, 높이 8cm의 십자형 케인을 준비합니다. 케인의 끝부분 한쪽에 글루건을 칠해 병에 고정해 줍니다. 동일하게 다른 한쪽도 글루를 붙인 후 꾹꾹 눌러 확실하게 고정해 주세요. 글루는 너무 많이 묻히면 지저분해지니 적당량 골고루 묻혀주세요. 준비해둔 리본을 예쁘게 묶어주세요. 유리병이 너무 예뻐서 화병꽂이나 디퓨저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리본의 끝은 가위로 깔끔하게 잘라서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예쁜 라탄 장식의 케인 유리병이 완성되었습니다.